안녕하세요, 김태균입니다. 1년 만에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여러분께 처음으로 블루피스 피싱클럽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언더커버로 잠입하여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단체와 맞서 싸우기 위해 하나씩 계획도 세우고 실천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멤버들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곳이 바로 멤버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입니다. 저녁 7시가 집합 시간이었는데 현재 시각 7시 5분 전입니다. 비밀리에 진행된 모집 공고를 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지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 분도 찾는 분이 없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설령 아무도 찾는 분이 없을지언정 저의 블루피스 피싱클럽의 활동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너무 떨리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루피스? 피싱클럽? BP? FC?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정민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아닙니다. 혹시 하고 계신 일이? 지금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많은 힘이 됩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어떠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여기 오게 된 게 고래가 저처럼 덩치도 크고 이 먹는 것도 많이 먹는 게 저랑 비슷하다고 느껴가지고요. 제가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일회용품들을 제가 생각 없이 막 버렸어요. 근데 이 일회용품들 때문에 고래들을 많이 죽인다는 걸 동영상으로 봤어요. 이게 다 제 잘못 같고 고래한테 미안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중단하시고 고래를 잡는 사람들을 막아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배달 음식 시킬 때 일회용품 주는 거 말고 재활용품 주는 곳으로만 시켜 먹을 거고요.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쁜 무리들을 몰아낼 겁니다, 내가. 좋습니다. 앞으로 힘을 합쳐 열심히 해봅시다. 자, 저희가 팀이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팀원을 상징하는 이 복장으로 한복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게 맞을까요? 혹시 몰라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저쪽에서 입고 나오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제 뜻에 공감하시고 이렇게 찾아주신 분이 계신... 누가 또 물어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 블루피스? 피싱클럽. BP? FC! 여기 맞죠? 네,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소민입니다. 와, 진짜 이런 데가 있었네요. 이건 뭐야? 마이크인가? 저기 혹시 여기 어떤 데인지 알고 오신 거 맞아요? 그럼요. 여기 고래 살리는 클럽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평소에 고래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아저씨. 고래를 눈앞에서 본 적 있으세요? 전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름답고 오색천란한 바다를 너무 사랑해서 자주 갔어요. 그러다가 바닷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 보고 싶었고 자연스럽게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주 바다에서 여느 때와 같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눈앞에 돌고래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돌고래가 저한테 막 춤을 추듯이 장난을 치는데 돌고래랑 바닷속에 함께 있는 그 순간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처음에는 좀 겁도 나고 무서웠는데 돌고래가 저한테 말을 걸고 막 놀자고 하는 것처럼 제 주변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고래가 또 보고 싶어서 고래 투어도 다니고 다양한 고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아주 끔찍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고래들이 포경선에 의해 포획을 당하는 영상이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고래들이 포경선에 의해서 포획을 당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뭐 말도 못하고 인간한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 고래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열받네. 안 그래요? 그렇죠. 고래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아, 승질나 진짜. 여기 오면 그분들 막을 수 있는 거죠? 그 뭐. 안녕하세요. 아, 나오셨네요. 인사 나누시죠. 정민입니다. 아. 네네, 전정민 씨. 이쪽은 소민, 신소민입니다. 아. 근데 이건 뭐예요? 아, 이건 저희 블루피스 피싱클럽 멤버들만 착용할 수 있는. 그럼 저도 주시는 거죠? 예, 그럼요. 잠시만요. 아, 여기 있습니다. 그거 저기서 갈아입으면 되나요? 예, 천천히 갈아입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멋지시네요. 그러게요. 정말이지, 기대가 되는 멤버가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아, 그나저나 잘 어울리시는데요? 그런가요? 네. 근데 배가 많이 나왔죠? 네, 조금. 근데 괜찮습니다. 저희 클럽은 몸무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블루피스. 피시구나. BP? FC! 환영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장희성이라고 합니다. 김태균이라고 합니다. 아, 이쪽은 전정민입니다. 아, 네네, 전정민 씨.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는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온 거라서. 어때요? 잘 어울려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핏도 완전 예쁘고 내 스타일인데? 어, 안녕하세요. 아저씨도 새로운 멤버? 아, 안 그래도 인사 나누던 참이었습니다. 아. 저 이성님 맞으시죠? 아, 예, 장희성입니다. 저 현재 직업이 바다에서 일했습니다. 바다요? 다이빙 아님 서핑? 오, 잠수잡이요. 아, 저기 배를 타시던 분이시라면은 바다에서 고래도 자주 보셨겠네요? 그것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것이죠.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참치잡이를 뭐 한 십몇 년 했는데 이 천원 그물에 고래가 딸려오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와,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이놈이 이게 엄마를 찾는지 울음소리 비슷한 소리도 내고 불쌍하더라고요. 이게 뭐 그물 망가지는 건 둘째치고 이걸 어떻게 풀어줘야 되나 하고 있는데 아니 이 미친 새끼들이 땡 잡았다면서 이 고래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끝까지 막아서면서 뜯어 말리는데 와, 오히려 나를 미친놈 취급하는 겁니다. 실랑이가 벌어지고 뭐 주먹까지 오고 가는데 나 혼자서 당대하려니 내가 뭐 당해낼 재간이 있나요? 그래서 뭐 두드려 맞고 선실로 쫓겨났죠. 아,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들. 그 뒤로 내가 그쪽을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나 이 다시는 바다를 가지 않겠다. 내가 이 다짐을 했죠. 그 육지에 발붙이고 소주 한잔 먹고 있는데 동네 종업대에 이게 붙어있더라고요. 옳거니 이거다. 블루클럽에 들어가서 그런 새끼들은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 블루클럽이 아니라 블루피스 피싱클럽. 아, 죄송합니다. 블루 피싱클럽. 블루피스 피싱클럽. 잘 오셨습니다. 정말이지. 아, 예. 야만적인 고래 포획은 당장 중단돼야 됩니다. 맞아요. 인간이 제일 잔인해. 고래를 살려야지 왜 죽여. 맞아요. 어휴, 잔인해. 아, 우선 희성님. 아, 예. 저희와 뜻을 동참하는 의미로 이 옷으로 환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리실은 저쪽으로 가시면. 아니, 아니요. 야, 아저씨 짱이다. 아, 그런가요? 아, 그나저나 이제 우린 뭘 하면 되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 궁금해. 아, 현재 시각 7시 15분을 막 넘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실 멤버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시작하도록 할... 어? 또 왔다! 블루피스? 예? 블루피스? 뭐라노? 실례지만 여기는 어떻게... 저... 죄송한데... 똥이 너무 많이 먹어. 화장실 좀. 그래? 화장실 네. 없습니까? 아, 한번 봤습니다. 저쪽입니다. 감사합니다. 똥 싸러 온 거야. 급하셨나봐요.
일단 편하게 앉으시죠. 나오시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지금 전국 일주 여행 중인데 초행길에다가 화장실도 없지. 아, 진짜 지릴 뻔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일하시는데 제가 방해가 안 됐나 싶습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와, 근데 무슨 일들을 하시길래 옷도 이래도 까리하게 마차 입으시고요. 물지대. 저희는 고래를 지킬 사람들이에요. 아, 고래요? 바다에 사는 고래? 예, 맞습니다. 아니, 고래를 뭘 찍길래 지킨다고요? 무자비한 포획으로 고래들의 개체수가 줄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극악무도한 고래잡이와 맞서 싸우며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 모인 집단입니다. 맞아요! 저희는 고래를 지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에요. 우와, 좋은 일 하시네요. 고래는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아! 제가 텔레비에서 봤는데 고래가 지구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랍니다. 다들 문지십니다. 그래, 좋은 일 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비밀 집단인데. 아, 예, 그렇죠. 고래잡이 놈들한테 노출되면 안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저 아저씨가 우리 비밀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번 설마! 아니, 그래도 그렇지. 고래를 살리려고 사람을 잡을 수 없죠. 당연하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네? 아니,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그냥 저 아저씨가 우리 멤버로 합류하면 어떨까 해서요. 아... 아, 그런구나. 아, 다행이네요. 하긴 뭐 우리 정체를 알아버렸으니 차라리 함께 가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겠네요. 아, 내 말이 어때요? 그것도 그러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의 의사니까요. 아저씨, 고래에 관심 있으세요? 저는 포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나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다를 사랑했고 바다를 상징하는 동물이 고래 아닙니까? 당연히 고래를 사랑하고 고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잘 됐네! 어때요? 자연과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청년으로서 바라만 주신다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텔레비에서 보니까 고래잡이 글만 어마어마하더만요. 시끼들. 바다만 주신다면 저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 예, 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받아주시죠. 그래요, 받아줘요. 한 명 더 있으면 좋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 출신 나민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필승. 반갑습니다, 나민형님. 저희 블루피스 피싱클럽의 멤버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블루피싱 피스클럽? 피스요? 평화! 약간이야 돼! 그 블루피스 피싱클럽 그게 그거 아닙니까? 피스! 아, 그나저나 이제 우린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블루피스 피싱클럽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